그런데 한국산 키트를 수입하는 한 유럽 국가에서 반드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표시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나라 제품을 써봤지만 불량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에 모든 생산 물량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4일 국내 진단키트 수출기업 관계자는 현재까지 독일과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10개국 정도에서 진단키트 요청 연락이 왔다며 어떤 국가는 다른 나라의 제품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며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식을 꼭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국에 진단키트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루마니아가 2만 개, 콜롬비아가 5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제 중남미를 포함해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의 진단키트를 신뢰하며 다급히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CBS는 한국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다며 3월 23일 한국은 64명의 환자 수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하루 만에 8,500명이 넘게 증가한 미국은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CBS는 6억 명의 국민을 끌고 가거나 집에 가두는 락다운을 수행한 중국과 달리 한국은 락다운 없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일요일부터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게 그 막대한 검사 능력으로 다시 퍼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미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국을 보라며 유럽과 미국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 고들리브 미국 FDA 전 국장은 우리가 한국 같은 결과를 얻을 기회는 놓쳤더라도 한국의 방법은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똑똑하고 공격적인 공중보건으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WHO는 이미 대응이 모범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고 한국을 많은 국가들에게 모델로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WHO는 긴급 방안에 서울 의료원을 찾아 진료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를 집중 살펴보며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WHO 자문위원들은 신뢰도 높은 한국의 대응 시스템과 데이터를 직접 보고 듣고 싶어 했다고 했고 서울 의료원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실히 전달해 세계 방역체계 구축과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WHO는 환자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중국과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많아 일반화하기 어려워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서 한국이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3일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지원 로봇까지 선보였습니다. 서울시 디지털재단은 서울의료원의 발열감지, 운송, 살균 소독 등을 담당하는 3종 로봇을 각각 2대씩 지원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운반 로봇은 위험한 물질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의료 폐기물들을 운반해주고 살균 로봇은 구석구석을 소독해서 30초 만에 위험인자를 99%까지 없앨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로봇은 앞으로 의료시설 외에도 공공기관과 각 지자체에 잇따라 투입하면서 효율적인 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병상관리뿐만 아니라 로봇까지 등장시켜 첨단 대한민국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기획사무총장 에릭 소라임이 올린 한국의 워킹스루 영상에는 놀라운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댓글 중에는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한국에 유학 중인데 거기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릭 소라임은 따님이 한국에 있다는 걸 기뻐하셔도 된다며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라고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 중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았는데 왜 미국은 이 같은 검사를 못하냐며 트럼프가 관련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미국인은 미국에서 워킹스루를 하면 문을 여는 데만 $50를 지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대부분의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 미국에서도 검사가 무료라고 같은 혜택을 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미국 TV 드라마 워킹데드에 출연한 다니엘 류먼은 의심돼서 병원을 찾았으나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조차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류먼이 받은 병원 진료비 영수증에는 $9,116가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145만원이나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중증, 고령, 최근에 중국이나 이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만 검사하도록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같은 미국의 현실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민낯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학생들이나 교민들은 만약 걸리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불안에 떨며 한국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행 행렬이 폭주하자 최근 한국행 비행기 티켓값이 3배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에 대처하면서 완벽한 모델을 전 세계에 제시해줬습니다. 외신들이 지적한 한국 모델의 4가지 놀라운 점은 민주성,
선진 의료, 투명한 정부, 의료보험 제도였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하지 못한 대응책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특별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놈은 자신들은 완벽하게 대응했는데 각 나라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책임 회피와 전가를 설명했는데 아드하놈은 왜 갑자기 이럴까요? 놀랍게도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볼까 합니다. 먼저 아드하놈의 말 같지도 않은 인터뷰에 화가 날 수도 있음을 미리 주의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아드하놈이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C19에 대해 처음부터 경고를 했다. 그런데도 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었다. 심히 유감이다. 라고 했는데요. 왜 몇몇 나라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를 키웠느냐 라는 질책을 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도 않았고 잘 해결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아드하놈은 1월 30일에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경종을 울렸다. 세계는 그때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아드하놈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드하놈은 계속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최고의 과학 및 증거에 따라 처음부터 적절하게 충고를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 국이 충고를 듣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 아주 완벽했지. 우리의 충고를 우습게 보고 경고를 안 들은 국가들이 너무 어리석다. 라는 식이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충고를 했는지 직접 확인해봐라. 분명한 사실이다. 충고를 거부하거나 수락할지는 각 나라 나름이다. 결국 각 국의 책임이 있다. 라고 뼈를 때렸습니다. 아드하놈이 이렇게 막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아드하놈은 먼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표겠죠. 그리고 또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아드하놈의 잔머리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은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선제적으로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처음으로 중국에서 의심스러운 집단이 발견되었고 1월 1일 세계보건기구는 바로 위기 대응 그룹을 만들었다. 1월 5일 C19에 대한 발생 뉴스를 최초로 공개했다. 1월 20일 중국 방문조사, 1월 30일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선언, 3월 11일 대유행을 선언.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면 세계보건기구는 할 일을 다했는데 이 말을 각 국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집어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4월 14일에 트럼프가 갑자기 뜬금없이 세계보건기구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행정부에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드하놈 자신이 친중국인이 하는 누명을 씌우지 말고 모든 국가는 진작 말을 듣지 않은 책임을 스스로 통감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을 위시해 유럽 일부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 책임론, 중국 책임론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논리적으로 그냥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입니다. 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그렇다면 아드하놈이 왜 갑자기 이렇게 총대를 맸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붐이 일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물꼬를 터뜨린 후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 주정부가 최초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의 초기 대응 부실과 거짓말로 미주리주에 큰 손해를 입혔다. 중국은 C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험성과 전파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다.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세계적인 유행을 불러왔고 결국 미국 미주리주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미주리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를 할 것인가와 승소를 한다면 손해배상금을 중국이 지불하도록 할 것인가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제법학계의 의견입니다.
각 국가가 주권적으로 독자적 정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다른 나라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법으로 외국 주권 면제법을 제정해 주권 면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C19 사태가 중국의 명백한 과실이 있고 미국에서의 확실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 재판은 미주리주의 승소로 이어질 것이고 미주리주는 미국 내 중국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해배상 청구가 미국의 미주리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다른 주뿐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까지 줄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중국하고 한판 붙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이 중국 편을 들면서 미리 선수를 친 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책임도 아니고 중국의 책임도 아니고 모든 나라가 자기 국가 책임이라는 거죠. 중국 외교부도 지금 엄중한 때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이런 식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라고 일축하면서 아드하놈과 짝짝꿍이 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정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아드하놈은 물론이고 중국은 책임져야 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깨끗이 책임졌으면 합니다.